자, 이번에는 니콘 D5300의 라이브 뷰 상태에서의 구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뷰 전환은 촬영 모드 다이얼 측면에 위치한 라이브 뷰 레버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되는 그런 편리한 방식입니다. 활성화시켰을 때 위상 차방식, 검출 방식과는 다르게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컨트라스트 테이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비가 뚜렷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렌즈의 포커스를 앞뒤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워블링 현상이 다소 길게 느껴진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러한 특징은 전작인 D5200이나 여타의 DSLR과도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특별한 발전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정확한 검출과 더 빠른 이동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측면에 멀티앵글 LCD를 갖추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사용성은 실제로 상당히 편리한 편이고, 아주 빠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인 라이브를 해제해서 위상차 검출로 빠른 AF를 이용할 수 있고, LCD를 통해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 모드에서는 조금 더 약간 느리지만 편리하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D5300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